여기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마 지금 시작 안 하고, 아이고, 내년 1회차 준비할 건데, 예, 좀 남았는데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좀더 늦어지잖아요? 내년 1회차도 준비하기 힘들어집니다. 내년 1회차 준비하기 힘들어져요. 좀 늦어지면. 왜냐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8월이죠? 8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보통 3월 첫째 주에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3월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월 첫째 주기 때문에. 그래서 2월 달에 시험을 본다 생각하시면 지금 7달 남았거든요. 7달. 그런데 중간에 이제 9월 달에 명절 있죠.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하신다고 해도 12월 달에 연말, 내년 1월 달에 연초, 그 다음에 내년 1월인가 2월인가 또 명절 있죠? 명절, 설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늦어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그런 거 빼면 6개월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 처음 준비하시고, 뭐, 비전공자이시면 6개월 공부해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죠? 공부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또 6개월 동안 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몇 명이나 되십니까? 중간에 또 조금씩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6개월 안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생각나셨을 때 일찍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그 다른 자격증을 생각하고 계신다 하시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8월 초부터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좀더 늦으면 늦어요. 내년 1회차 시험 못 봅니다. 10월 달, 11월 달, 이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분명히. 아, 내년에 3월 달에 한번 시험 한번 봐볼까? 예, 네, 그러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자격증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바로는 그렇게 연말에 시작하신 분들이 거의 1년 걸려요. 1년 걸려요. 전치고 간만에 홍보 좀 하고 갈게요.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전치모 스터디 그룹에서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 공부하시는 방법, 준비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나합격 전기 기사 필기책으로 공부한다. 이 나합격 전기 기사 필기책은 전기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책을 소개하자면 10개년도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고요. 우선 오늘 기준으로 오늘 8월 오늘이 3일인가요? 네, 8월 3일 기준으로 그죠? 2021년 1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 1회까지 수록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있는 기출문제 해설은 제가 유튜브에 모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또 1권 얇은 책은 이론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건 역시 구입을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영상이 또 있어요. 그 영상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최종 모의고사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거 가지고 이거는 이제 문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내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를 이용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나합격 전기기사 필기책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는 전치모 멤버십 강의가 있죠. 이 전치모 멤버십 강의는 뭐냐면 이 10개년도 기출문제에서 잘 나오는 것들만 뽑아서 이론을 설명드리고 그 이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드리는 영상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제외한 전기자기약,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제어공학 이렇게 과목이 구성되어 있고요. 한 과목당 12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달 멤버십 가입비가 18,000원인데 한 달이면 이 60개 강의 두 개씩만 보시면 한 달이면 다 보시겠죠? 그렇게 한 달만 쭉 보시고 이거 기출 문제를 시작하시거나 기출 문제를 공부하면서 같이 보셔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에요. 각 과목당 1강, 2강은 누구든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어놨으니까 네이버 카페 전치모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유튜브에 그냥 전치모 멤버십 강의라고만 검색해도 아마 제 강의가 쭉 나올 겁니다. 1강, 2강은 누구든지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열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아,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셔서 한달 정도만 보셔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전지모 멤버십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전지모 스터디 그룹이 있습니다. 전지모 스터디 그룹은 전기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1대1 코칭 서비스로 공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요거 전지모 스터디 그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또 엄청 길어져요.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기 산업 기사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을 모두 다 해결해 드려요.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죠.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계획 세워드리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공부를 지속할 때 문제되는 것들 해결해드리죠. 그리고 계산 문제 토요일날 실시간 강의로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체 문제 10개년도를 다 암기하시고 나서 이론 정리 제가 또 해드려요. 그리고 또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것들 물어보시면 또 해결해드리죠. 그리고 필기 합격하시면 실기까지 해드립니다. 실기까지.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제가 그 후기를 받아요. 뭐 저희한테 이제 필요하신 거, 그 다음에 한달 동안 또 공부해 보시면서 느낀 거, 이런 후기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또 커피 쿠폰 또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매일 공부하시면서 내가 공부한 거 연습장에다 적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매일매일 올리시면, 한달 동안 그렇게 매일 올리시면 제가 또 10,000원짜리 도서 상품권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필기 6개월 걸린다고 했죠? 6개월 동안 그렇게 매일 공부하시면 도서 상품권 6만 원어치 가져가시는 거예요. 6만 원 가지고 실기 문제 구입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실기 또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시면 저도 좋고, 공부하시는 분도 좋고, 스스로 공부하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전치모 스터디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여러분, 동영상 강의, 여러분 이해 못하시면 말짱 꽝입니다. 내가 봐야 보는 거지, 이렇게 보게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 나 예전에 공부 나는 어떻게 했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도 학원을 다녀봤지만, 학원 다니면서 제가 공부했던 것보다는 혼자서 집에서 공부했던 공부로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아, 혼자 공부,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실기는 저는 학원 안 다녔습니다. 실기는 혼자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 혼자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구나. 그러면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치모 스터디 그룹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전치모 스터디 그룹 가입비는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필기서부터 실기까지 모두 다 관리해드리는 게 55만 원입니다. 이거 절대 비싼 가격 아니에요, 여러분. 전치모 스터디 그룹 가입하신 분들 중에 외부에서 동영상 강의나 교재 같은 거 구입하셔서, 그 동영상 강의 이해 못 하시고, 그 이론 책, 그 교재 같은 거 이해 못 하셔가지고, 그거 버려버리고 저한테 오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열에 차서 60만 원, 70만 원짜리, 뭐 12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거 결제해서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 이거 이미 사놨는데. 그거는 환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한달 동안 저희랑 같이 공부해 보시고, 아, 이거는 나랑 좀안 맞는다 하시면 저는 100% 환불해 드립니다. 100% 환불해 드려요. 그래서 그런 데서 돈 쓰고 오시는 분들 저한테까지 와서 안 맞으면 또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 동영상 강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환불을 해 드리니까 저희 커리큘럼부터 먼저 한번 경험을 해 보시고, 맞지 않으시면은 환불하시고 그거 구입하세요. 제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맞지도 않은 거 괜히 돈 쓰고 오시지 마시고요. 혼자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 내가 공부는 하긴 하는데 맨날 뭐 공부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이러신 분들, 전치모 스터디 그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치모 스터디 그룹에 더 궁금한 사항을 알고 싶다 하시면, 제가 이 영상 댓글에 전치모 스터디 그룹 상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폼을 제가 댓글에다 넣어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신청서 작성하셔 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 드려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